커리 11 리뷰 전에 추첨 이벤트 광고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엄청납니다. 커리 11 구매 고객 대상으로 거의 미쳤는데? 와. 1등 당첨자에게는 샌프란시스코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왜 샌프란시스코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게임 티켓을 두 장씩 준다고 합니다. 미쳤어. 이게 자리가, 자리 위치도 중요한데 언더아머니까 앞자리 아닐까요? 그쵸? 이 소식까지 모르지만 앞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응모하는 건가? 와, 1등 당첨되면은 커리를 직접 볼 수 있는 티켓 두 장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티켓 두 장이니까 항공권하고 숙박권도 두 장이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아니죠? 아, 둘이에요? 와, 대박이다. 진짜. 1등 당첨자는 항공권 두 장, 숙박권 두 장, 그리고 커리를 볼 수 있는 티켓 두 장. 이렇게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커리 11이 나왔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내용에 적어놨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커리의 11번째 시그니처 농구화인데요. 이제 언더아머의 공식 설명입니다. 커리 10에 비해 견고한 쿠셔닝을 적용해서 더 뛰어난 제동력을 통해 가 언더아머의 공식 설명입니다. 제가 먼저 받아서 테스트를 먼저 해봤거든요.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해봤나요? 관리가 잘된 체육관, 잘 안된 체육관, 여러 가지 체육관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먼저 미리 해본 사람으로서 저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짜잔. 자, 이겁니다. 신발 자체 너무 이쁘죠? 와. 자, 이제. 아, 이거 들고 있었지? 어, 나 이거 안 꺼낸 줄 알았어. 진짜. 너무 가벼워서. 진짜 든 것 같지가 않아요. 와, 또 꺼낼 뻔했네. 이렇게 착각을 한 게 진짜 가벼워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제가 이걸 처음에 딱 신었을 때는 원래 신발이, 새 신발을 신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막 딱딱하고. 근데 이거는 신자마자 제가 오랫동안 신어왔던 신발처럼 발에 착 감겨요. 엄청 가볍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가벼운데 쿠셔닝이 있어. 되게 신기해. 쿠션이 있으면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굉장히 가벼운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냥 내 발에 쿠션만 달아놓은 느낌이야. 그래서 내 신발을 신고 뛰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양말에 쿠션이 있는 느낌? 그 정도로 가볍고 쿠셔닝이 좋아요. 그래서 신발이 묵직하게 발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스텝을 가벼우니까 스텝을 밟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순발력이 좀 향상이 되는 그런 느낌? 일단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가벼우니까 그냥 신발을 신은 느낌이 아니고 양말에 쿠션이 있는 느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쿠셔닝보다는 가볍고 제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 신발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순발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반응 속도. 판단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푸드워크나 이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발은 그런 순발력의 반응 속도에 역대급으로 특화된 신발이다.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정도 반응을 줄 수 있는 느낌을 받진 못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통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통기성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격하게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신발 벗었을 때 신발 이렇게 축축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실크처럼 잘 보이나요? 네, 이쪽 부분 이렇게 실크처럼 돼 있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보면 바람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통기성이 좋습니다. 통기성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진짜 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바람이 안 통하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이 부분에서 예민한 분이 있을까요? 통기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예민하긴 하거든요. 땀이 있으니까. 땀 많으신 분들이 예민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예민해졌냐면 이 선수들은 그 체력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막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뛰다 보면은 더운 데서 뛰다 보면 신발이 흠뻑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뛸 때 질척거린단 말이에요. 축축 막 이런 소리도 나면서 그 느낌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한 게임만 뛰어도 그 느낌이 나는 신발들이 있어. 그게 이제 통기성이 이제 안 좋은 신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은 그게 없어요, 일단. 통기성도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제가 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일단 마음에 듭니다. 색깔. 일단 잘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일단 되게 날렵해 보여요. 딱 봤을 때 이거를 신었을 때 그 신은 사람의 느낌도 굉장히 좀 빨라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느린 사람들이 이런 빨라 보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시각적인 효과가 수비하기에 좀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농구가 기선제압의 운동이거든요. 이 기선 처음에 시합 나갔을 때 농구보다 더 중요한 게 기선제압이에요. 상대방을 뒤로 누르고 시작하냐 못 누르고 시작하냐 이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내 흐름으로 오면 안 들어가는 슛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운동인데 그 기선제압에 있어서 아, 이 사람 빨라 보인다. 그럼 쫄거든요. 쫄면 일단 기에 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빠른 사람은 더 빨라 보이고 너무 무섭잖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시합 때 반을 나눠서 몸을 풀잖아요, 팀이. 막 레이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상대방 몸 보고 막 빨라 보이고 발목 막 요만해가지고 몸도 되게 좋고 키도 크고 이러면은 이런 거 보면 되게 위축되잖아요. 위축되면은 플레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신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디자인은 굉장히 시원하고 날렵해 보이고 가벼워 보인다, 빨라 보인다, 잘해 보인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반응 속도, 순발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례하는 게 이제 미끄럼, 뭐라고 그 접지, 접지력이거든요. 좀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았어요. 접지가 미쳤어요. 그냥 아예 안 미끄러져. 그냥 끝, 여기 딱 멈추는 순간 끝! 또 관리가 잘 안 된 체육관에서는 그게 먼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바닥이. 관리가 안 된 체육관에서도 발 한번 이렇게 닦아서 하면은 또 관리가 잘 된 체육관처럼 처음에는 안 미끄러져.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엄청 미끄러져요. 이거 닦으면 안 미끄러지고. 확실히 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닥인 것 같아요. 다른 신발들보다. 그런 순발력을 요하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응 속도, 그리고 접지 이런 거에 특화된 신발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빠른 플레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다른 신발은 어떻지? 아, 텐. 텐하고 비슷한데 쿠션이 더 있어. 그러니까 발이 좀 더 편한 느낌이에요. 딱 신었을 때 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더 안정감 있는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의 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텐도 되게 편하게 신었거든요. 저라면 제 돈 주고 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신 신발을 계속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편한 신발 있으면은 그거 많이 사놓고 그거 계속 신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정도면은 몇 개 사놓고 계속 신을 것 같은 그런 신발. 언더아머가 작년부터 제가 체감상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예, 체감이 돼요. 물론 지금 비록 지금 광고 신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 이제 농구인으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농구인이시잖아요. 많이 신어주시고 언더아머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언더아머 측에서도 계속 농구 발전에 계속 기여를 해주실 거고 그렇게 기여를 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품도 너무 괜찮고요. 제품이 안 좋으면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한 사람인데 언더아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언더아머 측에도 너무나 농구인으로서 너무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네. 빨리 해야겠네. 넣는 거 먼저 하시죠. 이거 신발 신었습니까? 이걸로 가시죠.